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인격적인 존재는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사람은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사람의 뜻도 있고 사탄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뜻이었다. 또 하나님 뜻을 가장한 사탄이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의 뜻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는 어정쩡했습니다. 분명한 뜻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어정쩡했기 때문에 사탄의 뜻에 끌려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과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걸머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흉악한 십자가를 걸머지고 짓지도 않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수치와 곤욕을 겪는다는 것은 한없는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고 두 뜻이 상충될 때 예수님은 두 말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하고 우리의 뜻이 상충될 때 우리 두 말 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아버지 뜻하고 우리의 뜻하고 상충되면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내 일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일까지 아버지 뜻 적혀놓고 우리 뜻을 먼저 세웁니다. 우리는 성수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꼭 그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뜻 적혀놓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물질 문제도 11조나 헌금의 문제도 내게 꼭 필요하면은 아버지, 아버지 뜻 적혀놓고 내 뜻부터 먼저, 나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봅시다. 많은 일에 우리 사람들은 아버지 뜻을 제껴놓고 내 뜻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 때도 남편이 자기 뜻만 자꾸 주장하고 아내의 뜻을 짓밟아버리면 아내가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갈지 몰라도 마음속에 협조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세속적으로 나가면 부모가 자식하고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행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하느냐? 뜻이 맞지 않는다. 도저히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야 되겠다. 뜻이야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한 집에 왜 못 사느냐? 도저히 뜻이 안 맞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뜻이 안 맞는다. 그러므로 한 집에 못 산다. 뜻이 안 맞으면 분리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뜻이 맞지 않으면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하나님은 우리 뜻에 따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흠 많고 점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복종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되도 않은 우리들이 무슨 큰 소리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항복해야 되겠습니다. 디엘 무디 선생은 사람이 예수 믿고 가는 것이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차에 3등 칸도 있고 2등 칸도 있고 1등 칸도 있는데 3등 칸에 타고 가는 천국 열차에 탄 사람들은 겨우 예수만 믿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성장하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3등 신앙 열차를 탄 사람. 2등 칸에 탄 사람은 아버지 뜻을 어느 정도는 순종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동시에 하는 사람. 1등 열차에 탄 사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주시는 은총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1등 열차를 타고 가는 신자라고 말했었습니다. 다 같은 성도가 하늘 날아가는 열차를 타도 1등 칸에 있는 사람, 2등 칸에 있는 사람, 3등 칸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면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움을 얻고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받는 것,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건강 얻는 것,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 예수 믿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이 뜻 아닙니까? 오중복음을 받는 것. 그래서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 사는 오중복음을 얻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전인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은 밤중에 방황하는 사람 같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중복음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6.25 때 우리 이웃에 사실은 아주 점잖은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교회도 잘 나가는데 그때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미군 하야리아 부대라고 부산에 있는 서민에 있는 부대에서 문지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로 일하니까 거기에 깡통이 큰 드럼통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늘 기대해가지고 문지기를 하는데 뭐 드럼통에 흰 글자로 뭐를 쓰는데 드럼통하고 흰 글자밖에 뭐가 뭔지 이미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가 아무래도 너무 무식하면 안 되니까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그것을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A, B, C, D, E, F 외워가지고서 이제는 글자만 보면 아, 저거는 A다, 저거는 B다, C다, D다 이러고 자기가 늘 기대에 있는 드라마통에 가니까 큰 글자로 희게 써놨거든. 그래 보니까 이거는 D구나. D가 두 개 있구나. 이건 T구나. 같이 읽으니 D, D, T. D, D, T. DDT! 어? DDT 아니야? 아, 6.25 사변 때 생활이 어려우니까 빈대와 벼룩도 사람을 무시해가지고서 그때는 어느 집에 가나 빈대 벼룩 천지요. 아침에 머리를 틀면 머리에도 머리 이가 줄줄줄 흘러요. 그 미군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에게 그냥 머리에다가 DDT를 뿌리고 온몸에다가 DDT를 뿌려주었어요. 그 아유 분발한 처럼 뽀얗게 DDT를 덮어쓰고 그래서 이에서 해방을 얻었는데 아 이분이 여태까지 기대해서 문지기를 하던 그 드럼통이 DDT통이에요. 군대에서 내버린 드라마통 DDT인데 그걸 열어보니 DDT가 꽉 들었거든. 그때부터 DDT를 몇 봉씩씩 사와서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머리에도 뿌리고 몸에도 넣고 그냥 집에도 뿌리고 빈대배륙 해방전선에 투입시켰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분 덕분에 이 벼룩 빈대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DDT가 얼마나 효과가 있던지. 네, 모르면 면장도 못해요. 무식하면 디디디통을 늘 기대고 있었으면서도 빈대벼룩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치료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부활 영생을 주셨어도 모르면 죄 가운데 죽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게 놓은 것 우리가 보고서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알아야 아 전인공원이 있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전인공원을 얻었다는 희망을 얻어야 돼요. 알아야 믿어요. 모르면 믿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조건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냐?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지.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야 동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함께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알아야 믿고서 눈에 나무 정감 보이고 귀에는 나무 안 쏠리고 또는 잡히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었대 난 말씀대로 믿는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환경을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삽니까? 내가 아무리 긍정적일 때라도 부정적인 세상 일이 너무나 많고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소극적이 되고 늘 세상에 슬픔, 고통, 괴로움, 불안, 초조, 절망이 꽉 들어 찼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서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무슨 자꾸 죄책을 가져오느냐. 옛날 죄는 다 용서를 받고 청산되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마귀가 유혹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세상은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으니 너희 마귀의 모든 유혹은 부정적인 유혹은 물러가라. 너희 병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초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 나는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세상에 살기 힘들어도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내가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죽음이 있다고 하도 겁나지 않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날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죠.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 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세상 멍에를 메고 있어요. 병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저주의 멍에를 메고 있고 절망과 죽음의 멍에를 메고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멍에를 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멍에다 꺾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꺾어버린 멍에를 왜 우리가 도로 걸머지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하게 서지 못합니다. 믿음에 섰으면 믿음으로 강하게 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뭐 시민단체를 일어나서 시민 권리를 주장하라 하면 데모도 하고 잘하잖아요. 막 머리에 띠 띄고 난 다음에 의사 의사 의사.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데모하라면 조금 하다가 말아요. 기도의 데모를 힘차게 해야 돼요.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또 그 다음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의무와 책임의 뜻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고 십일조와 헌물 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고 기도와 예배 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전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의무와 책임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병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남을 도와줘야 돼요.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둘째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셋째로 병을 고쳐줘야 되고 넷째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할 일이지 우리 보통 사람은 안 합니다. 아니요. 보통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투른 입술을 열어서도 자꾸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남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병자 위에 기도해서 고쳐줘야 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의무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하고 인간적인 삶하고 틀리는 것이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이젠 정 우리 남편하고 살지 못하겠어. 너무나 고집이 세고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장으로서 의무도 다하지 아니하니 나는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으니까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과연 들어보니 너무 남자가 싸놨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한패가 되어서
그냥 며느리를 구박을 하니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요 며느리로서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기 전에 한 달 동안만 선교사로 살아보라.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왔다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께 안주기도 받고 선교사로 와서 한 달 선교하고 떠난다 나는. 그러므로 선교사로서 이 술망쟁이 죄인 남자에게 전도하고 이 며느리 구박하는 이 마귀 할멈 같은 시어머니에게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이후에는 내가 이 선교지에 퇴역한다. 이 집안이 이제는 선교지로 돌아간다. 그래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하고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다. 선교사가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 온갖 것 다 참지 않아요. 그날부터 남편이 못되게 굴어도 자꾸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그다음 못되게 구는 것을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등도 두들겨주고 다리도 만져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시어머니하고 아들이 가보니까 천지 개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언제나 비틀어지고 앙탈을 부리고 싸움하고 못 살겠다는 여자가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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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뜬시 방실 방실하고 아 그 다음부터는 뭐 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인연도 걸지 않고 축복해주고 자꾸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한 보름쯤 되니까 남편이 당신 왜 이래? 어떻게 되었어? 뭘 잘못 먹었어? 어떻게 되었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달라졌어? 달라지긴 어떻게 달라졌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에게 전도해서 당신을 구원하고 천국을 보내려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것이다. 그 시어머니도 세상에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아, 제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딸내보다도 더 잘해주는구나. 어쩐 일이냐. 그래서 한 달이 되어서 선교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날 때쯤 되려고 하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나는 이 집에 들어와서 충분히 봉사했으니 이제 이 가정을 떠나겠습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순종하고 따라갈 테니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못 이긴 체하고 남아주었다. 그래서 그 남편도 교회로 인도하고 시어머니도 교회로 인도하고 완전히 가정이 달라졌다는 실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로서는 참을 수 없어도 선교사로서는 참을 수 있거든. 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내와 며느리로서는 사명감보다도 내 주권과 권리를 주장하게 되니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니까 섭섭이가 들어오고 마음이 노하게 되지만 선교사로 가면은 모든 것을 참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까 못된 것도 참고 못 볼 일도 참고 고통도 참고 십자가 걸머지고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런 능력 사랑의 실천에 변화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변화되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자식들이 못되게 굴거들랑 선교사로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선교사로 왔다. 나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왔다. 나는 어찌한지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다 변하시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음에 고깝지 않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선교사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바울 선생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및 디모데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이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후에 서 계십니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바울 선생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나라 위해서 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즐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를 믿게 됐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해서 어떻게 되어 예수를 믿었든지 아버지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댔습니다. 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도 없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만세전에 아시고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문제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는 만세전에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택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오는데 하나님 아이 싫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은 여러분을 이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와서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만, 디모데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역장, 구역장은 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수 믿고 그 다음 세상으로 왔으니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늘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고 우리는 예수의 자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인류요. 옛날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인류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세상 사람의 속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은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하늘나라 사람, 세상 영을 받은 사람, 하늘나라 영을 받은 사람, 옛 사람, 우리는 새 사람, 아담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구인류, 신인류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세상이 썩어지가는 곳에 그것을 막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통 여러분을 귀하게 느끼고 또 여러분을 의지하건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명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그만 일에 보낸받은 있고 큰 일에 보낸받은 그 상관없어요.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너는 조그마한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너는 이 동네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너는 이 시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너는 이 나라에 소금과 빛이 되라. 너는 전 세계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
사명은 크기는 다르지만은 사명은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과 디모데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 선생과 디모데가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데 골로새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지만은 제자를 통해서 세운 교회에 바울 선생이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고 성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당신이 이리 나와서 이 따로 서세요. 따로 서세요. 따로 서세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선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선 사람들. 그럼 따로 분리를 왜 시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세상에 임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분리된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그 성령의 인을 친 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인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장 안 받았어요. 여러분은 인치심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뭐냐? 소유권을 주장할 때 도장 찍잖아요. 여러분 인감도장 서류에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자본 등기 서류에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분리에 대해서 도장을 쾅 찍어서 내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분리된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은 마음속에 도장이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도 보시고 계시고 마귀도 보아서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도장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백성이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생제들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자꾸 바람개비같이 바닥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면 펄 돌다가 또 안 그치면 싹 그쳐버리고 그러지 말고 신실하여 한결같이 돼. 사람은 한결같이 돼. 쟁개비같이 되지 말아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보고 젊을 때 내가 옆에서 가만히 있더라고 하니까 좀 더 애교가 있고 좀 뜨거운 사랑을 가져라고 우리 어머니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어리다고 모르고 그렇게 해야겠는데 내가 5살, 6살쯤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장난을 하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키스하는 것도 내가 다 봤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나이 어리니까 모르는 줄 알았다. 여러분 어린애들 놀랍게 기억력이 커요. 뭐 장난하고 무슨 해산하면서 다 보고 있다고. 한 번은 시골에 아버지 어머님하고 저 산비탈로 산책을 가는데 내가 따라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를 이렇게 끌어하니까 어머니가 너 사람들 본다고 왜 이러냐. 아버님이 여기 무슨 사람이 있냐 산 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먼 눈이 두렵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먼 눈이 바로 내거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데이트 하던 건 내가 다 봤거든.
그때 아버님이 하루는 어머님 보고 더 좀 애교를 가지고서 뜨거운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늘 기억이 나요. 당신 모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애교적이고 아주 이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왜소시요. 끌었다가 쏴 하고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조선소시요. 부글부글부글 빨리 달아오르지 않고 한번 달아오르 놓으면 끝까지 부글부글부글부글 식지 않은 조선소시 좋지 무슨 왜소시 좋냐고. 여러분 무슨 소치입니까? 달아올 때가 싸.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서로 사랑한다고 쪽쪽하고 야단하다가 순식간에 또 이혼한다고 돌아섰습니다. 살도 달아오르고 잘도 식어요. 그러나 조선소까지 한번 달아오르면 좀처럼 쉽게 안 달아오르는데 한번 달아오르면 끝까지 부글부글부글부글 뜨끈뜨끈하게 끓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입에 달면 받아들이고 쓰면 뱉어버리는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을 때만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형제야 조금 손해가 나고 어려우면 내가 언제 봤냐고 손들어버리는 이 배신자들. 요사이 세상은 배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을 찾는 거죠. 한 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와도 믿고 내게 손해가 와도 믿고 축복이 와도 믿고 고통이 와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크게 칭찬받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변화무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변화무상하고 불신실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고 이웃에게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배신하고 변화무상하더라도 그래도 신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에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늘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첫째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준다. 은혜는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차가 없습니다. 선물로 주는데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자격하고 보잘것 없어도 주시는 이가 좋아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데 그 선물의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축복으로 옷을 입고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이거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마음의 평화, 은혜를 받고 난 다음 평안을 얻으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과 대결되기 때문에 평안이 없지 않아요. 가정에도 부부간에 화해해야 평안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해야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가와 만산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은혜로 받고 아무리 호의 호식하며 산다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알력이 있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좋은 집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고의 호식이 평안을 주지 않아요. 화해, 화목이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져도 하나님과 서로 구열이 있고 알력과 갈등이 있으면 평안이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등의 여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평안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행복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돈은 자갈과 같습니다. 명예, 평안이 없는 곳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보다 지위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산나물 먹고 물 한 대접 마시고 초가 상칸에 팔 베개하고 누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평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가운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시기, 분노, 질투, 사기를 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후열되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되고 또 환경에도 평화가 와야 됩니다. 마음에 물론 평화가 있으면 환경의 모든 풍파도 극복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환경에도 평화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환경에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일이 좋으면 더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할 때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평안을 잊어버리면 은혜조차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넘쳐나오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 하나님과 화해가 있고 평안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평화, 가족의 평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기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언제나 파장형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파장형 기도, 물에다가 돌을 통 하고 떨어뜨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점점 넓어집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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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파도가 넓어지죠. 파장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까 묻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파장기도는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도가 멀리 나면 누구를 불구하고 제일 먼저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되면 만사 다 끝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승막형 기도합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승막형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승막형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그냥 우리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 부모님, 형제, 그 다음 일가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파장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교회 장로님들과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나가면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대통령과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파장형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걸 파장형의 기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기도 순서를 또 몰라가지고서 조금 하다가 그만 아주 혼돈이 되어서 기도를 그치는 사람이 있는데 파장형 기도를 하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영적 교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얼렁뚱땅 빨리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러나 별 효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물론 대표 기도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기도를 30분 하는데 죽을 증이에요. 죽을 증이에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전부 교인들이 고통을 받아가지고서 기도를 30분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요령껏 기도하고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대표 기도는 짧고 개인 기도는 길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울 선생의 기도는 이 짧지만은 아주 알차게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 기도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늘 많이 하면서 감사의 향기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는 24시간 늘 향을 태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향이 가득해요. 향냄새가. 감사가 가득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은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4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미요. 믿음과 사랑이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내적인 신앙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보여요. 보이지 않은 것은 엉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구나. 열심히 기도함으로 저 사람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열심으로 봉사함으로 아, 믿음이 있구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은 나는 보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지 않은 믿음을 보여라. 나는 보임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도록 하셔. 하나님 나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행해야 되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도 행해야 되고 전도를 통해서 행해야 되고 봉사를 통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행함도 없는 믿음은 숨이 깔딱깔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뭐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지.
그러나 구원은 받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상급이 없지요. 상을 탈 만한 것이 되지 못했지요. 믿음도 보이고 사랑도 보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입술로만 I love you, I love you.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입술로 사랑한다는 건. 사랑에는 증거가 따라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사랑은 주는 것과 이퀄입니다. 뭘 주셨냐? 천사를 주셨다.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요사이 테레비에서 보고 너무 놀란 것은 신생아 코에다가 볼펜을 박아가지고서 사진을 찍고 얼굴을 막 찡그려가지고서 그리고 애를 그냥 쇼핑백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나무의 귀한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간호조무사라는 사람이에요. 이야말로 천인공로한 일입니다. 어린아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티도 없고 점도 없고 불면 끊일까 두려워요. 부모들이 감히 앉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나는 손자 손녀 어릴 때 내게 데려오면 내가 겁이 나서 못 앉았어. 내 안았다가 어떻게 뭐 지금 상처나면 어떡할 싶어 가지고 그런 귀한 자식들에게 코에다가 볼펜을 박다니 세상에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사진 찍으려고 그래가 자기 홈페이지에 내 가지고서 많은 독자가 시청자 들어오게 하려고 나무 어린애를 그렇게 희생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사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보는 만물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러면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도 그것으로 우리가 지어 주십니다. 남편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뭘 주었노? 뭘 주었노? 폭력을 주었다. 야단 법칙을 지켰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남편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난 뭘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뭘 주는가가 사랑에 대한 증명임. 또 아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주었다. 주셨다. 아내가 내게 뭘 주었냐? 그것도 밥을 잘해주고 서비스를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상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일생을 갈갔다의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주었어. 일생을 자기 청춘을 다 갈갔다의 빈민을 위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갈갔다의 빈민들을 사랑했다는 것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사랑했다. 그거 어떻게 전해요? 일생을 바쳐서 독일을 떠나서 잠비아에 나왔다 촌. 나완자 파센스병 나완자촌에 가서 일생을 의료사업에 바쳤다. 죽었습니다. 자기 생애를. 그러니 사랑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란 증명돼야 돼요. 밥 한 술이라도 떠주는 사람하고 밥 한 술도 안 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합니까? 먹는 얻어먹은 사람이 밥 좀 주세요. 그래 편안히 가라 배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도 밥 한 술 주는 사람하고 누가 사랑을 더 보여주셨습니까? 밥 한 술 주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은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창스러운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 사랑을 이웃에 나보다 못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지극히 적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내가 추울 때 입혀주었고 내가 아플 때 와서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신방해주었고 언제 주님이 배고프고 아프고 헐벗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증언한 사람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현재 우리 이웃에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부가 기도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꿈에 계시를 받았죠. 주님이 내일 너희 집을 내가 찾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달라. 꿈에서 깨어났어. 남편이 나 예수님 봤다 꿈에. 우리 집에 내일 찾아온대. 어? 나도 꿈에 봤는데 예수님이 내일 찾아온대. 둘이가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진수성찬을 밥상이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그러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이 몹시 추웠어요. 눈보라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었는데 누가 오후에 대해서 배를 누르거든요. 얼씨구나 좋다. 예수님 왔다고 뛰어가니까 문 여니까 흉악하게 생긴 거지가 하나 쓰여있거든요. 오라는 예수님을 나누고 다 떨어진 모자를 눌러쓰고 냄새가 쿨쿨 나는 거지가 와서 너무나 춥고 고통스러워서 밥 한 술 얻어먹으러 왔다 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밥 한 술 주고 안 입는 옷도 떳떳한 옷을 내어서 입혀가지고서 양말도 신겨서 내보냈습니다. 하, 예수님이 왜 안 오시나 그렇게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밤늦게 또 땡땡 울리게 왔다 이젠 진짜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뛰어가보니까 어린 고아 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서 있거든요. 얼굴이 새빨하게 되고 손발이 얼었어요. 왜 이렇게 왔냐. 너무나 추워서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고 얼어 죽겠기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불러들여가지고서 애에게 먹이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방이 여유있는 방이 있기 때문에 방에 그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려도 예수님 안 왔어요. 아, 예수님에게 속았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녘에 대해서야 잠이 들었는데 잠에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주님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주님 오시다 해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놨는데 왜 안 오니까? 아, 내가 두 번이나 갔는데 언제 두 번 오시? 내가 거지 꼬락선 일을 하고 너희 집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고아의 형상으로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네가 그 거지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고 고아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데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대접 잘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내가 너무나 고맙다. 그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예수님이 그냥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나고 놀랬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이웃 그렇다고 뭐 신문에 내고 뭐 거창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는 나가서 뭐 신문에 내고 그냥 밥을 퍼고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건 못하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냥 바로 내가 사는 주변에 멀리 가지 않아도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옷가지라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기도라도 나누어주고 말씀이라도 나누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꾸 앉아서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을 흐물이나 파헤치고 핥히고 먹칠이나 하고 남을 짓밟는 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아유 뭐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잘 믿으니 되었지만 남이야 뭐 죽든 살든 내가 알 건 뭐냐. 그렇게 무관심하는 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기갈에 처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웃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모른 채 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을 막 헐뜯고 욕만 하고 핥힌다고 북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무관심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것은 극히 이기주의적이고 우리가 북한에게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면 안 돼요. 돈은 주면 안 돼요. 돈 주면 원자탄 맞는 데 쓰고 비행기나 탱크 사는 데 쓰니까 우리 죽이려고 한 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의약품도 주고 옷도 주고 양식도 주고 비료도 주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웃이니까. 북한의 제일 가까운 이웃이 우리 아닙니까? 일본보라도 중국보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이웃이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므로 북한의 삶을 현실적으로 생필품을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늘 해야 돼요. 돈은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가지고는 무기 만드니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고약한 정권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정권입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불쌍하죠. 국민들은 도와주죠.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원자탄을 만들어서 언제 우리에게 불바다를 만들지 모르는 정권입니다. 자기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탄 만들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건 자기의 대대로 자기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도와줘야 되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이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도 아무리 큰 소리 해도 열매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으면 그 소용없잖아요.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의 열매. 사랑도 실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열매가 있어야지요. 주는 것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아무리 외쳐봤자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놀라운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소문이 나요. 이건 소문 안 날 수가 없어요. 믿음도 행함이고 사랑도 실천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몰래 숨어서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놔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는 소문은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들었으니까 말 다 했죠. 하물며 사람들에게 소문나는데 하나님에게 소문이 안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요.